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순자 작가님의 단편 착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남편과 아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보면 사고뭉치 아내와 그런 아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배려하고 용서를 베푸는 한없이 너그러운 남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사람은 저마다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설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착각, 지연이 노순자. 어둠이 내리고 있었대. 어둠에 섞여 비도 안개처럼 어둠의 가루처럼 부슬부슬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대. 시간의 도도한 속도를 보여주는 듯 어둠과 물안개 같은 비는 소리 없이 내려 조금씩 땅으로 스며들었대. 땅으로 스민 후에는 땅 위에 고여 공중으로 번질 것이었대. 시간 역시 슬그머니 대지를 덮는 어둠 속에서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흐르는 속도의 얼굴을 감추고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기를 계속할 것이대. 청량리 역전은 소란스럽고 지저분했대. 여자는 중간쯤에서 나왔대. 재민과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잠시 멈추어 서 있었대. 그가 다가오자 여자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기대며 소리 죽여 흐느꼈대. 몸은 괜찮아? 여자의 눈물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재미는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의 팔을 잡았대. 그가 여자의 팔을 잡는 것은 겨드랑이 사이로 파고드는 체온을 막으려는 반사적인 행동인지도 몰랐대. 그들은 방금 도착한 사람들과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인파에 섞여 걸음을 옮겼대. 재미는 여자의 팔을 잡고 길가의 여관으로 들어갔대.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직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따랐대. 그는 한 손으로 돈을 꺼내 숙박 요금을 지불하고 역시 한 손으로 숙박계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대. 여자는 훌쩍이면서 그의 손에 조금은 우악스럽게 한 팔을 잡힌 채 다른 손으로 눈물을 훔쳤대. 그들은 안내하는 여인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고 한 방으로 안내되었대. 껌뻑껌뻑하다가 켜진 형광등 불빛이 침대와 옷장을 비추고 분홍색 커튼이 내려져 있는 방 안을 비추었대. 방 안에는 욕정의 냄새가 고여있는 듯 하였대. 재미는 구토를 느꼈대. 여인이 목욕탕은 여기에요 하며 방문 옆의 욕실 문을 열어 보여주려다 말고 아직도 여자가 훌쩍거리며 남자에게 팔을 잡힌 채 고개 숙이고 있고 여자의 팔을 잡은 남자도 맥없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다 잘 쉬라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대. 재미는 여자를 방 안으로 떠다 밀었대. 고여있던 욕정의 냄새가 부서져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며 그를 건드려 오는 것 같았대. 여자는 내던져진 보퉁이처럼 굴러 한 구석에 비스듬히 앉으며 조금 더 크게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대. 그는 힘이 빠진 손길로 웃옷을 벗어 걸고 여자를 바라보며 침대에 걸터 앉았대.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고 그는 천천히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대. 자동차의 소음이 청각에 돌개바람을 일으키듯 찬바람과 함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대. 그 소음에는 소음의 진동수만큼 매연도 섞여 있었대. 그는 욕정의 냄새와 매연 중 어느 것이 파괴력이 강할까를 순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창문을 닫았대.
하나를 닫고 또 하나를 마저 닫았을 때 소음은 어렴풋 하게 밀려나가고 후텁지근한 욕성의 냄새는 부르던 바깥바람으로 희석이 된듯 했다. 바깥바람에 오염물질과 함께 봄의 입김이 서려 있는 것처럼 쾌락의 부패한 냄새 안에 생명감이 들어있을 것이었다. 그만 울어. 너무 울면 골치 아프더라고. 셔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뽑아 불을 댕기며 그는 예사롭게 여사를 달랬다. 조금 커졌던 여사의 울음소리는 사사들면서 이따금 숨을 몰아쉬는 한숨과 비슷한 흐느낌으로 변했다. 재미는 말없이 담배를 태웠다. 여자가 여전히 이따금 숨을 몰아쉬며 울음 끝의 흐느낌 소리를 내며 불똥이 검게 얼룩진 노란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가져다가 침대 위에 올려놓고 주전자에 물을 살그머니 조금 부었다. 재미는 고개를 돌렸다. 여자 특유의 누구에게나 입안에 든 혀처럼 엽엽하게 움직이는 성미에 구역질이 났다. 그것이 장녀의 근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했던가. 어쩌면 여자의 그 장녀 근성을 알기 위해서 자신은 젊음과 재산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그 전부를 받아 마땅한 아내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길이 없다. 과연 아내란 매운 꿀의 가수까지 찾아다가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지옥과 무엇이 다른가? 그는 진정코 이해할 수가 없다. 호세아 예언자가 야훼의 명을 따랐듯이 그는 모친의 명령 아닌 애원에 따랐을 뿐이다. 문제의 호세아 예언서를 읽은 것도 어머니의 성화를 당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딸아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떻든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었다. 은옥을 생각하면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혐오가 치밀었다. 호세아 예언자는 야훼의 명령으로 바람기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정부와 노란하다 못해 매음굴에 가 있는 아내를 찾아 몸값을 치르고 구해낸다. 예언자가 그것을 이해하려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채 무조건 야훼의 명을 묵묵히 따른 것인지는 성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는 그저 바람둥이 여인과 혼인하여 저주라는 이름의 딸과 천덕꾸러기라는 이름의 아들과 버린 자식이라는 이름의 아들 삼남매를 두었다. 그리고 매음굴에 가 있는 아내를 찾아 몸값을 치르고 데려옴으로써 저주라는 딸이 희망이 되고 천덕꾸러기는 자비가 되고 버린 자식은 내 자식으로 바뀌는 야훼의 은총을 받는다. 더불어 호세아의 그 너그러운 사랑이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야훼의 구원적 사랑이라고 성서에는 쓰여 있었대. 재민도 어쨌든 신자이기에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좋은 재산을 처분해서 아내의 부채를 청산해주고 매음꿀과 다를 바 없는 피신처에서 은옥을 빼낸 것일까. 호세아를 읽은 것은 어머니의 성화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해서였고 참기 어려운 분노와 혐오가 좀 진정될까 해서였다. 그리고 그가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거두는 것은 어머니의 광신에 가까운 신앙의 감화도 아니고 호세아 예언서의 감동적인 사랑 때문도 아니고 그저 오랜 세월 속에 시련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포기일 뿐임을 그 자신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몇 해 전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노와 혐오가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지경은 아니었다. 그때는 사고를 치고 없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따금 그래왔듯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채로
외출을 한 채 돌아오지 않았대. 소식이 없는 채 며칠이 훌쩍 지나가 버렸대. 이 험한 세상에 사고를 당했나, 납치를 당했나, 전화 신호음이 울리면 심장이 곤두박질을 하듯 덜컹거리고 냈대. 가슴 불길한 상상에 가슴 졸이며 처가로 아내의 친구 집으로 처이모가 산다는 강원도로 온갖 고장을 헤매며 찾아다니기도 했대. 그러나 그때도 이쪽에서 찾아낸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연락을 보내왔대. 끔찍이도 먼 남쪽 끝 공단 도시에서였대. 그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미리 생각을 해둔 것도 아닌데 미리 생각해 둔 것처럼 발을 끌고 길가에 낯선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지금과 같은 이른 봄이 아닌 한여름철이었고 낯선 지방이었으며 재민도 여자도 대여섯 살씩 덜 먹었던 것이 지금과 달랐을 뿐이다. 사정이야 어떻든 없어졌던 아내를 찾았다는 안도감은 며칠 동안 돌발 사고를 겪는 끝이어서인지 노여움과 배신감을 폭발시켰고 아내를 힘껏 갈겨주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분별은 여자의 초라한 모양새가 측은하게 보였고 이어서 상상도 하지 않았던 동물적인 욕망을 일게 했다. 그때는 그랬었다. 단순히 당황스러움과 모욕감과 배반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낯선 고장의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들어간 여관방의 분위기가 그 시절만 해도 구역질이라든가 혐오감 따위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아니 그것은 여관방에서 오는 것이 아닌 여자에게서 오는 것인지 몰랐다. 그때는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 거의 필사적인 노력을 하던 때였다. 말을 좀 해봐.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야? 왜 또 나갔어? 그때도 재민의 목소리는 높지 못했다. 담배 연기를 한숨처럼 뱉어내며 나직하게 그러나 점점 커지는 분노를 어금니로 부수며 신음 같은 말을 입 밖으로 밀어냈다. 여자는 눈을 깜빡거렸다. 그때만 해도 재민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부터 생각했다. 아내가 남이 모르는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이며 무책임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남편인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시집 식구들인 어머니나 아우가 아내에게 오해 살 만한 일을 했거나 무엇인가 원인이 있지 않고서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 일주일 이상 소식이 없을 수가 있는지 그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자연히 생각은 불길한 사고 쪽으로 기울었고 그래서 여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버스터미널에 나타났을 때는 우라가 치밀기에 앞서 한숨이 나왔다. 여자는 그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몇 걸음 뒤에 젖어 있던 입술과 손톱이 시커먼 여자에게 가서 꺼내보지도 않고 안겨주었다. 재미는 돈의 용처를 묻지 않았다.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고 밥값 숙박요금이 얹혀 액수가 커졌다는 전화로 설명한 여자의 말 그대로 금액을 봉투에 넣어다가 주고 돈 얘기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여자의 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돈을 갚아주어야 집에 올 수 있다니 갚아준 것뿐이었다. 기분은 고약했으나 기분 따위에 비중을 둘 계제가 아니었다. 그러한 그의 눈에 여자는 고약하기보다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였다. 여자는 그저 단순하게 집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집을 찾아 헤매느라 흙두성이가 된 아이처럼 자신이 거두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거지 노릇도 못할 무력한 인간으로 보였다. 여자는 이따금 그렇게 불쌍하고 무력하고 측은한 꼴이 되곤 했다.
갸날 뿐 생김새에 맹한 듯 모자라는 듯 보이는 멍청한 표정이 그러했대. 공들여 화상을 하고 머리 모양에 마음 쓰고 세심하게 고른 값진 옷을 날아갈 듯이 차려입을 때는 영화배우 이상으로 화려하고 어여쁘게 돋보이는 용모지만 정반대의 초췌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적지는 않았다. 화상을 하지 않고 칙칙한 빛깔의 낡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길게 늘어진 생머리를 질끈 묶으면 갸날픈 탓인지 작지도 않은 키까지 납작하게 줄어들어 보일 만큼 초라한 꼴이 되는 것이다. 없어진 것을 찾아올 때는 한결같이 그러한 초라한 꼬락선이었으므로 집을 잃은 아이 같은 느낌을 주곤 한다. 유난히 큰 눈망울에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불안한 빛이 보는 사람까지 불안한 감성을 옮게 한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다. 쌍꺼풀이 없어 눈꼬리가 약간 처진 맥없이 큰 눈에는 선량해 보이는 검은 눈동자와 흰자위가 겁을 집어먹고 불안스럽게 떨고 있다. 그러나 그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재미는 분별한다. 전에는 속았지만 이제는 속지 않는다. 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툭 하면 나가서 없어지던 것도 모자라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야 하겠어? 양쪽 집이 다 엉망이 되었어. 말을 좀 해봐. 이번에는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로 얼랑뚱땅 넘길 생각은 하지 마라.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이유가 있으면 돼. 왜 툭 하면 말없이 집을 나가서 하멍차사가 되었는지, 왜 그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집이 날아가도록 숨긴 이유가 뭔지, 정말 혼자 저지른 일인지 말해보라고. 여자는 벌겋게 부은 눈만 멀뚱거릴 뿐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듯 덤덤하다. 남자가 묻고 있는지도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얼굴이다. 왜 불만이 있어야만 집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냥 아무 불만이 없어도 아무 이유가 없어도 사람이란 숨을 쉬듯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다 보면 행위가 되지 않는가? 걷다 보면 집에서 멀어지고 먼 곳에서 지내다 보면 집을 나간 것이 되듯 움직임의 결과가 가져오는 행위의 과정을 사람은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그것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가? 그냥 설명 없이 살면 안 되는가? 사람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보다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부분을 더 많이 가진 존재 아닌가?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얼굴로 보이기도 한다. 여자는 처음 백화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엇에 소용이 될 물건도 아니고 값이 비싼 것도 아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몇 푼 되지도 않는 종이꽃을 훔치다 들켜 잡혔고 재민이 연락을 받고 데리러 갔을 때 그런 비슷한 사실을 늘어놓았다. 그때는 지금처럼 여자의 증세가 심각한 것을 모를 때였다. 따라서 재민이 여자의 그 분수 같은 짓거리에 넌들이를 낼 때도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내외 사이에 절벽 같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자는 그야말로 귀신이 볍씨 까먹는 소리 같은 얘기를 잘도 조잘거릴 때였는데 한심하고 기막힌 것은 그 시절에는 재민에게 여자의 그 미친 소리들이 그럴 수 없이 매력적으로 들렸다는 사실이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재민은 여자의 요술에 현혹당했고 감수성이 메마른 자신과는 달리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으려니 믿었다. 백화점을 돌다 보면 있지? 가지고 싶은 물건을 보게 되고 계속 백화점을 돌다 보면 그 물건이 가방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걸랑? 근데 그것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그 물건이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요술을 부려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고개까지 갸웃거리며 연극대 사회듯이 조잘거리고 여자가 배시 씌웠으면 얘기 내용이 이치에 닿는지 안 닿는지 분별이 안 되는 채로 그는 거서 여자의 그 웃음에 홀려 여자가 조잘거리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냈었대. 여자는 그런 종류의 구름 잡는 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아무리 그런 소리라도 듣는 사람은 옳은 소리로 착각하게 만들 만큼 사람을 홀리는 데가 있었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홀려서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재민이 한 사람과 인감도장을 위조해 준 동사무소 직원과 담보 없이 대출해 준 지점장과 돈을 떼어먹힌 사람들 정도일 것이다. 신혼을 지내고 주부티가 날 무렵 그녀는 아주 늦게 새벽이 되어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것이 시작이었대. 늦게라도 들어온 것은 다행이고 전화 한 통 없이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더니 뒤늦게 장모가 전화를 하거나 데리고 오는 일로 발전이 되었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집안이 어지간히 소란하도록 어른들이 걱정을 하고 잠을 설쳐도 일단 여사가 돌아오면 언제 그랬더냐 싶게 조용해졌으므로 그도 가족들도 그 일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을 만큼 여사는 재민에게도 시부모에게도 회사 동료들이나 동네와 이웃 주민들, 재민의 친구들에게도 잘했고 살림 역시 과히 나무랄 때가 눈에 뜨이지 않았다. 특히 누구나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입안에 든 혀처럼 움직여주는 여벽함 외에 음식 솜씨가 남다르다는 점이었다. 여자는 힘도 안 들이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었다. 손놀림이 재고 빨라서인지 여자는 무슨 음식이든 수순을 떠는 법 없이 조용히 맛있게 만들었대. 다만 정리를 한다든가 청소를 하는 일에는 잼병이어서 일수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므로 여자의 정리할 줄 모르는 성격은 흉이 아니었대. 청소쯤이야 파출부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대. 가끔 소리 없이 나가 없어져 버리는 병통만 아니라면 아내는 천사와 다름이 없었대. 그 소리 없이 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병통도 초창기에는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듯 했었대. 산책을 하다 보면 어딘지 모르는 곳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곳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라도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잖아. 그럼 그 사람과 사귀고 싶어지고 사귀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자연히 집에 돌아갈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잊어버려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나쁜 일이야? 찾으러 오지 않아도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내면 돌아가게 될 터인데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정신이 있냐 없냐 어디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냐 굉장한 죄인처럼 몰아세우면 정말로 내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죄인이 된 것 같아 죽고 싶어진다고. 당신은 내가 죽기를 바라?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여자의 그 어질게 보이는 눈매와 복스러운 코와 애교스러운 입술에 떠오르는 미소가 아름다워 감히 여자의 말이 정신나간 소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대. 여자의 말은 콩을 팥이라고 하면 그 콩이 당장 팥으로 바뀌어야 할 만큼 그렇게 사람을 홀리곤 하였대. 그 사람 홀리는 미소와 아름다움과 입안에 든 혀처럼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는 애교스러움에 이 여자가 때때로 심상치 않은 증세를 보이는 정신질환자라든가 가치관이 잘못되었어도
한참 삐뚤어진 문제의 여성이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니, 여자는 결코 문제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여자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비한다면 여자의 이상한 증상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자가 재민에게 기억된 것은 사후 야외 소풍날이었다. 여자는 노래를 불렀는데 하필이면 재민이 그 앞에 있어 여자의 눈은 노래 부르는 내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대. 여자의 눈이 검은 동자가 많아서 꽤 예쁘고 얼굴도 미인축에 든다는 것은 나중에 한 일이고 당시에는 자신에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은 눈이 애처롭게 보였대. 그가 시선을 비키면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어지간히 못 부르는 노래가 끊겨버리고 그러면 그 눈은 울어버릴 듯이 여겨졌대. 그 담담한 듯한 무표정한 듯한 슬픈 듯한 표정도 마음에 걸렸대. 그리곤 있었는데 복도에서 마주치게 된 여자는 당돌하게 중매를 서겠노라고 했대. 여자는 재민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이 대답도 하기 전에 감히 경리직 여사원이 차장님께 중매를 한다는 게 언짢으신 건 아니겠죠? 차장님이 화통하신 분이라는 건 회사가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돌아온 친구인데 차장님하고 꼭 어울릴 거예요. 그러며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날짜와 시간을 말했대. 아첨이 섞였건 진심이건 칭찬에 약한 것이 인간의 공통된 약점이어서 화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재미는 여자의 말에 따라 지정해주는 날짜의 지정된 시간에 지하 다방으로 내려갔고 교수를 소개받았대. 그 교수는 술중해 보였으나 별 느낌이 없었대. 여자는 사장님하고 어울리는 재원이라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다며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작 가까워진 것은 교수가 아니라 그 여자였대. 그들의 혼인은 순조로웠다고 할 수는 없어도 어느 부부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양보도 하고 체념도 하며 받아들이듯 평범하게 진행되었대. 은옥이 여상 출신의 격리 아가씨, 그것도 원호 가족이어서 특채가 된 경우라는 것이 좀 끌끌어왔대. 딸동네 나물장사 과부댁 딸이라는 것보다도 고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가장 많은 반대를 받았대. 그 점은 재민도 담담히 지나치지는 못했대. 그러나 원호 가족인 은옥은 독립유공자의 딸이었대. 대부분의 애국지사 가족들은 가장이 애국운동을 하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듯이 은옥 역시 그러했대. 은옥의 부친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중년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호라비 노총각으로 늙어가다 늙음하게 30년 가까이 아래인 은옥의 어머니와 맺어서 남매를 두고 타계한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귀에 서리지 않은 이름의 유공자였대. 그 사실은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켰대. 물질적 형편의 차이가 장애 요소가 아니라면 학력도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독립유공자의 핏줄이라는 후광을 업고 성립이 된 것인지는 몰랐대. 생존에 있으면 90이 넘은 은옥의 부친과 환갑 나이의 모친이 제대로 된 부부인지 혹 후처는 아닌지 하는 별것도 아닌 것이 화제가 되고 어른들은 성씨의 본이 양반인가 아닌가까지 따지려 들었으나 그것이 결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었대. 그는 명문대가라는 말을 들으면 실소를 하게 된다. 양반과 상민이라는 것도 다르지 않다. 조상이 정권을 잡는 여당 쪽이었으면 양반이 되고 옳은 주장을 하다가 정치적 음모에 말려들어 밀려나 죄인이 되었으면 그게 바로 상민이었다. 뼈대가 어떻고 핏줄이 어떻고 하는 한가한 얘기는 역사나 설화로는 흥미롭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껄끄러운 것은 또 하나 있었다.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재민이 곧 은퇴할 사장의 아들이며 창업주의 손자라는 것은 회사 안에 잡음을 많이 뿌렸다. 신분 상승, 신데렐라, 미모 등의 언어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녔고 신분 상승을 노린 무서운 여자아이의 계획적인 접근에 백마를 탄 기사가 말려들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은 실수 아닌 폭소를 터뜨리게 했다. 은옥은 결코 신분 상승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할 무서운 아이가 아니고 재민은 또한 백마를 탄 기사일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시간에 맡겼고 시간은 오해를 잠재우는 듯 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세운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간의 수공업을 면한 수준의 작은 기업일 뿐이었다. 사원이 생산직 앞에서 20-30여 명일 때는 규모도 작았지만 분위기도 가속적이었고 실속도 있었던 것으로 부친은 전했다. 그러나 회사란 작은 극은 만들어져서 굴려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세금 때문에라도 주식회사가 되어야 하고 이제 생산직 관리직 앞에서 100여 명의 사원들이 매달려 사는 회사는 가까스로 적자를 면하는 정도라 해도 어느 개인의 것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재민이 그림 속으로 나가지 못하고 경영학을 전공해서 가업가도 같은 회사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일이 재미있어서도 아니었고 효자이어서도 아니었다. 사람이 과연 하고 싶은 일만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 형이 외국으로 가버리고 공부에 취미를 가졌던 아우가 학문을 하고 싶어하는 중에 부친의 일을 물려받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어 재미는 그 길을 따랐다. 그렇게 살면서 시간에 쫓기고 폭주하는 일에 쫓기다 보니 때로 자기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싶었다. 그것을 달래는 길은 그의 형편으로는 운동도 되고 사교도 되는 골프였다. 은옥과 혼인하게 된 것도 그로서는 삶의 순리를 따른 것뿐이었다. 학교에서는 학과가 그러했어인지 그 시절만 해도 여학생이 별로 없었으며 중매로 들어오는 혼처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였다. 누가 보아도 기우는 혼사라는 지적을 받을 때는 은옥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이 방패막이가 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순리라고 생각했다. 은옥의 어머니가 나물장사로 남매를 키웠으며 은옥의 오빠가 미장공이라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자신의 선택이 나쁘지 않은 듯한 사람은 살면서 중요한 고비에 주판할 따위를 튕겨보지 않는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다. 나이는 별로 차이 나지 않았다. 재민이 입사하면서 바로 차장을 단 탓이었다. 그리고 그 혼인은 꽤 감동적인 케이스로 보였고 재민도 그렇게 알았다. 은옥은 예쁘고 귀엽고 신비스러운 여성이었으며 튼튼히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으로 보였다. 나비나 새처럼 아무데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살고자 하는 몽상가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아내로, 한 아이의 어미로, 며느리로 주부로 정착이 되어가는 듯한 무렵부터 달라졌다. 외출을 했다가 새벽에 들어온 것이 시작이었다. 그것이 잊을만 하니까 외박, 다음은 가출, 그리고 도박, 화투, 술, 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의 호기심 술래 같아서 그것이 어떠한 질병이나 의식적이고도 계획적인 모험이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재민의 삶을 근원적으로 흔들거나 파괴할 심각한 증상의 전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항상 눈앞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느라 생각 따위를 진지하게 해볼 겨를이 없기도 했다. 무슨 사고를 당했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걱정으로 시작되어 무엇이 잘못인가, 어디가 잘못되었나 한탄을 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따위의 조금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에 덜미를 잡히고 그 체면이라는 것이 결코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음을 절감하며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진실로 어떤 인간인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재민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다. 아니, 마음고생은 어머니도 하셨고 남의 아이가 아닌 자신의 딸아이가 어머니를 두고도 할머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다. 다음에 여자가 저지른 사건은 그의 뒤통수를 치고 심장을 찢었다. 몽상가에 가까운 것이 병통이라 생각한 여자가 엄청난 돈 사고를 낸 것이었다. 여자는 잠적을 했고 갑자기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집은 담보로 들어가 있었다. 사태를 알지 못하는 채로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 앞 대로변에 있던 건물이 차압을 당하고 집에 딱지라는 것이 붙여질 때는 혼비백산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부친이 혈압으로 쓰러지고 가족들이 아우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 변호사를 불러 사태를 파악하기까지는 지옥이 따로 없었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지? 대체 왜 그랬어? 왜 하필 돈놀이였냐고. 걸터앉았던 상체를 침대에 눕힌 채 팔을 깍지 끼고 베고 있던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듯 말했대. 여자가 베개를 들고 와서 재민의 팔을 빼고 베개를 베어주려는 것을 그는 가볍게 밀어냈다. 장모님 핑계는 대지 마라. 친정어머니에게 상가 아파트 한 채 얻어드리고 싶은데 시댁 식구들 모르게 하느라고 그런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앞집에도 옆집에도 뒷집에도 성당의 교우들한테도 미장원 약국, 슈퍼마켓 은행, 사채 회사에까지 그랬다면서? 아니, 캐나다에 있는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을 보내야 하고 조카가 신장투석 때문에 정신없이 돈이 들어가서 그러니 빌려달란다고 하고 핑계를 대도 어떻게 그렇게 교모할 수가 있지? 캐나다에 사는 형이 교통사고 당한 것, 조카가 신장투석하는 것, 그 우한까지도 당신은 돈 노름의 명분으로밖에는 안 보였던가 보지? 재미는 제풀의 말을 거쳤다. 이미 지나간 소용없는 일이다. 장모라는 언어를 입에 담기 싫고 다른 말들도 그러하다. 회사를 넘겨야 했을 때 중역들은 혀를 차며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분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했다. 독립유공자의 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대. 주식을 넘기고 재민 부자와 간부 중역들이 그만두는 선에서 다른 사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회사만은 살리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회사는 넘어간 지 몇 개월 안 되어 이름이 바뀌었대. 뇌졸중을 일으켰던 부친은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넘어간 회사가 이름을 바꾸었다는 소식에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고 회생하지 못했다. 한 집안이 거들나기까지 결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파산이 어떤 것이며 폐가 망신이 무엇인가를 재미난 속속들이 겪어야 했다. 그 외에도 그는 걸어다니거나 앉아있거나 잠자리에 들거나 저런 병신, 마누라 하나 건사 못해 회사 날리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마누라만 찾아 헤매고 있는 배일 없는 등신이라는 손가락질을 언제나 뒤통수에 달고 다녀야 했다. 귀속에서는 벌레가 기어다니듯 마누라 하나 건사 못하는 육신 멀쩡한 등신이라는 말이 윙윙거렸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해. 마 여사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칠 줄은 몰랐어.
내가 지명 수배만 받지 않았어도 출국 금지 당하기 전에 빠져나가기만 했어도 이 시간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끌어모은 것도 많지만 내가 받아야 할 건 그 이상이야. 계산상으로는 집이 날아갈 일이 아니야. 내가 이혼 청구를 왜 했는데? 회사 건지려고 이혼 각오까지 했어.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그래서 말도 없이 집을 나왔고 인감을 위조하는 강큰 범법 행위도 했어. 그냥 법적으로 처리했으면 건물 하나로 해결될 일이었어. 미쳤지? 당신이 왜 내 빚을 떠맡아가지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신네 식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 어떻게 겁 없이 회사를 넘겨? 회사는 지켜야지. 회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내가 회사 그냥 다니면 안 되냐고 사정했잖아. 내가 그냥 회사에 다녔으면 절대로 회사 넘어가도록 하지는 않았어. 그 여자들이 나한테 준 돈은 주식을 처분해서까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알겠어? 이자로 그 여자들이 받아간 게 얼만데 그래? 그 여자들은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한테 돈을 맡겼단 말이야. 입 다물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대개가 아는 이웃들이었어. 30년 함께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야. 그걸 내가 안 그랬으니까, 아내라는 여자가 한 짓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이미 이혼소송에 걸린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모른다? 그렇게 사바테라는 말이야? 그리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살라고?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여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돈의 액수인가? 자재비도 아니고 물품 대금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고 빌리자 꾸자 그런 명분으로 오가는 돈의 액수인가? 놀랄 수밖에 없는 액수를 빚이라고 벌떼처럼 악다구니 치며 달려드는 옆에 애들 속에서 빌리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황당했어. 사용증이니 보관증이니 가지고 있는 이들은 문제가 없었어. 담보를 잡은 사채 회사가 인감의 위조였다는 사실로 패소를 해서 당신을 고소한 거다고 성당 교우들, 동네 사람들, 아무 증거 없는 채권자라는 사람들의 경우는 처리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 이혼은 판결이 났지. 이제 내 쪽에서 그 판결 증서를 가지고 본적지에 신고만 하면 끝이야. 재미는 침을 삼켰대. 나는 당장 그렇게 끝내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었대. 정말 그러고 싶었대. 여자에게 정남이가 떨어졌고 화가 나고 죽지 않을 만큼 갈겨주어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대. 그러나 그럴 수도 없었대. 집안의 아무도 그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았대. 어머니는 신앙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차마 못 볼 정성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그래도 아이 엄마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러는 분은 어머니뿐이었대. 장모도 처남도 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한 그런 없으니만도 못한 계집은 이즈라고 하였대. 버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할 염치조차 없다는 것이었대. 그런데 그는 그게 되지 않았대. 혼인을 작성할 때도 비슷한 연민이 있고 그 연민이 혼인을 밀고 나가게 했대. 그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대. 정신을 못 차릴 일을 당하고도 뒷수습을 하면서도 또한 서울 한 동네의 유지였던 신분을 버리고 신도시의 아파트로 나가 조그만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으로 여자를 수소문에 찾으면서도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혼 판결문도 서랍에 들어있는 채였다. 정해진 시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부부로 돌아갈 것이다. 여자에게 내려진 지명수배도 시간이 지나면 시효를 잃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일까? 자신의 마음이지만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강큰 일을 저질러 놓고
잠적한 여사가 어디 가서 마음 잘못 먹고 잘못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대. 울화통이 터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연민은 사라지지 않았대. 그리고 여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대. 약초 재배를 하는 지리산 기슭의 농가에 몸부쳐 살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청량리 역으로 나와요. 그 전화를 받고 열차가 도착한다는 시간보다도 좋게 30분쯤은 일찍 나가 기다려 그 호세아의 아내와 비슷한 여자를 만난 것이었대. 여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대. 이해해요. 이해하고도 남아. 내 꼴을 보기도 싫을 거야. 입이 여린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아이가 보고 싶어. 내가 잘못이야. 이상하게 여자의 울음소리는 서럽게 들리지 않았대. 여자의 울음소리가 가증스럽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재민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대. 그는 서럽게 서럽게 흐느꼈대. 나직한 울음은 오래 계속되었대. 다시 시작하자. 몇 년만 꾹 참고 기다리면 되겠지? 지나간 몇 년도 견디었는데 나머지 몇 년을 못 견딜 이유가 뭐겠어? 몇 년이 더 지나가면 젊음이라는 것에서는 멀어져 있겠지만 상관없잖아. 새로 시작했다는 사업은 어때? 전망이 괜찮아? 어차피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밥 못 먹어 못 사는 사람은 없어. 정원에 나무를 심고 못 심고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사는가 아파트에 사는가 내 집에서 사는가 새 집에서 사는가 티코를 굴리는가 그랜저를 굴리는가 그런 게 다를 뿐이야. 땀을 흘리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기만 한다면 그건 전망이 괜찮은 거겠지? 그건 내가 땀 흘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뜻이야?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에 남아있는 눈물의 흔적을 닦아내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가 몸을 씻고 나왔을 때 여자가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양장피 잡채와 탕수육과 고량주가 날라서 왔다. 재민이 몸을 씻는 동안 여자가 주문한 모양이었다. 침대 건너편 탁자에 놓인 음식 냄새에 그는 허기와 구역질을 동시에 느꼈다. 뒤미처 우라통이 치밀었다. 그는 음식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사람은 어디까지 거칠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는 자제했다. 사소한 모든 충동들, 강렬한 모든 충동들은 일단 자제하고 보아야 한다는 식의 감정 조절 능력은 언제쯤부터 길러진 것일까? 타고난 성미일까? 언제나 온화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일까? 신앙심이 돈독한 어머니의 철들기도 전부터의 가르침이었을까? 그는 음식은 별로 들지 않았대. 고량주를 몇 잔 마셨을 뿐이었대. 허기증도 구역질도 우라통도 그의 머릿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대. 여사는 잘 먹었대. 아마도 지리산 기슭의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에 몸을 붙이고 사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여자의 사치스럽고 입이 짧은 식성은 많이 굶주려 있을지도 몰랐대. 여자의 볼에 술기운이 발갛게 물들어 있는 모양이 장녀의 아름다움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재미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대. 더운 입김과 술냄새와 오래도록 익숙했던 체취가 그의 몸을 감아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가 여자의 눈에 지나가는 날카로운 빛에 질린 듯 주저앉았다. 눈꼬리가 쳐져 전혀 날카로움을 느낄 수 없던 여자의 눈빛은 매우 낯설었다. 여자가 그와 사이를 두고 탁자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구역질이 나고 우라통이 솟구쳐도 이미 여자와 갈라서기를 단념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감정의 반란을 눌러야 했다. 어쨌든 그들은
아이를 가진 아직은 호적이 갈라져 있지 않은 부부이며 재미있는 여자에게 그 결정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대. 여자에게 구토와 혐오감을 눈치채이지 않으려 노력하며 재미있는 술기운을 빌어 내외 사이의 일을 끝냈대. 밤은 더디 갔대. 여자가 잘 잤는지 거의 뜬 눈으로 몸도 함부로 뒤채지 못하며 어렵게 밝혔는지는 알 수가 없었대. 재민이 잠이 들지 않은 채로 몸을 뒤채고 싶은 것을 여자가 깰까봐 참았듯 여자도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왔다면 고단해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대. 다음엔 집으로 오도록 해.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신도시인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올 수 있으면 그렇게 다녀가는 것이 낫지. 아마 친척들 간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런 각오쯤은 해줘. 나 당신 그만 만날까 해. 무슨 말이야? 나는 용서 따위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야. 용서 따위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어. 아니, 용서하겠다고 써붙인 당신 얼굴 보는 게 역겨워. 당신 혼자 용서하고 당신 혼자 위대한 아량을 베풀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당신이 싫어. 당신의 식구들 전부 싫어. 처음부터 그랬어. 돈좀 있는 집에서 거지를 며느리로 맞았다는 식의 그 배부른 아량,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난 거지가 아니야. 나에게도 내 생활이 필요했어. 일이 이렇게 되어 내가 죄인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은 항상 그랬지. 거지에게 적선을 베푼다는 식으로 나를 대했어. 나는 용서받을 일 없어. 그 용서하겠다는 얼굴 집어치워. 사실은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 당신이 돈좀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며 짓밟아 왔는지 생각해 본 일이나 있어? 내가 그걸 당한 대표적인 예야. 그러니까 용서 안 해, 사랑 안 해, 그러지 말어. 그렇군. 이 세상에는 용서를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 몰라. 모두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겠노라고. 모두 피해만 당하고 죄 지은 사람이 없어. 용서해줄 준비만 하고 사는 사람들뿐인지도 몰라. 재미있군. 모두가 용서를 해주겠다는데 용서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건 뭐야? 이 세상에는 죄인은 없고 천사들만, 아니 선량한 신들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재미있다, 재미있어. 여자의 웃음소리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었대. 날이 밝아오고 있었대. 조금씩 검은 어둠의 뭉치들이 사라져가고 희끄무레한 빛이 허공으로 스며들고 있었대. 재미는 여자를 내버려 둔채 밖으로 나왔다. 날이 밝아오는 대기에는 시간의 도도한 속도가 잠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대. 어둠이 고여있던 공중에 전선과 전봇대와 건물들이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대.